좋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파입니다. 자, 금일 또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시청자 피드백 타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려웠던 경기라든지 뭐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 그런 경기가 있을 시에 리플레이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는데요. 자, 오늘 첫 의뢰자분이 생기셨습니다. 바로 시청자 닉네임 빅전무님이시고요. 포지션은 센터십니다. 그래서 센터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경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안녕하세요, 루팡님. 포지션은 센터입니다. 정규 승승은 1800승 정도 됩니다. 센터를 시작했는지 1년 정도 되었고요. 복귀 유저입니다. 센터 플레이에 있어 제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를 일단.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내용. 자, 지금 첫날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호동이님이시죠. 자, 공 돌리고 있고요. 자, 센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가드분들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블록 좋고요. 네. 자, 좋습니다. 2대0. 오우, 블록 좋네요. 일단, 오우, 자, 유지부도 잘 처리했고. 자, 요거 좀 아쉬운 점. 박스가 일단 제대로 걸리지 않았던 점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동작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 호동님이 어떤 키를 눌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박스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돌리고 있고, 페이드웨이. 오, 나이스 패스. 정점 잡고, 다시 리턴. 자, 방금도 이게 저 같으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건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쏘고, 자, 1박 뺏겼죠, 쏘고. 8입! 저거는 8입도 좋습니다. 8입도 좋긴 하지만, 8입 거리가 더 좋습니다. 잡고. 정점. 아이고. 자, 지금 속상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도 입박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건데 지금 WK가 너무 느리신 것 같습니다. 네. 떴는데. 자, 파리. 풋백으로 찍으시네요. 요게 이제 스타일이 좀 갈리네. 나는 풋백을 안 찍어버려. 자, 이거는 박스 쭉쭉 밀어주고. 자, 정점. 오, 파리블 적지네 이거는. 저런 볼은 정점이 더 좋아요. 정점 볼로. 파리블 정점이 약하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는 정점 처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런 짧고 낮게 튕기는 볼이면서 거리가 좀 멀 경우에는 8입 처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정점보다. 쭉쭉 밀리시는데. 잡을 수 있는 볼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임박을 놓쳤다 하더라도. 정점. 까비. 야, 이건 박스렉이다. 진짜. 야, 박스렉은 진짜 고쳐줘야 돼. 이건 너무 짜증나. 임박을 먹은 상태에서도. 아, 때리님도 진짜 강하시다. 쉬운 상대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분하고 많이 붙어봤는데 이분 잘하세요. 좋아요. 이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를 봤고요. 자, 이제 한번 경기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요것도 한번 봐봅시다. 이거는 왜 지었냐면요, 호동님, 이거를 보시면요, 지금 호동님이 어떤 잘못을 하고 계시냐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폐업을 누르고 계세요.
미리. 자, 보면은 이미 슈터는 슛을 쏘려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제가 저번에 센터 강의했던 것처럼 슛을 쏘면은 쏘는 동시에 몸이 붕뜨게 되잖아요. 붕뜨게 되면은 몸을 방향키로 돌려서 저는 얘랑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동을 한 상태에서 W키를 누르고 최종적으로 쭉쭉쭉 밀어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슛을 쏘는 동시에 함께 W키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슛을 쏘는 그 상대 스코어로의 모션이 붕뜨게 되는 그 모션과 함께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자, 봐봐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호동님 뒤에 이마만큼의 공간이 남아있어요. 뒤에 더 공간이 남아있단 말이죠. 즉, 이 대각선 꼭지점. 이 꼭지점까지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틀어가지고, 몸을 틀어가지고 이 사람과의 그런 대칭보다는 몸을 틀어서 궁둥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틀고 난 다음에 W키를 누르면은 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임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미 늦었어요. 이러면 이제, 배때기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항상 박스아웃이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 배때기 부분이 상대방에게 노출됐을 경우에 임박 당하게, 그러니까 박스를 당하게 되게끔,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의 배때기 부분을 보여주지 않도록 몸을 틀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하게 되죠. 다합니다. 계속 배때기 부분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가져가게 되죠. 요거 좀 아쉽게 됐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방금 같은 상황도 좀 아쉽게 됐어요. 자, 보면은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배를 보여줬어요. 이 배. 상대가 나한테 배를 보여줬다는 건 이미 박스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야, 이거는. 야, 이건 너무 좋은, 너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거 밀렸을까요? 박스아웃이 늦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이미 박스아웃을 쳤어요. 이게 지금 경험 차이인데, 이 떼이님은 이미 박스아웃을 먼저 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호동님이 박스아웃을 먼저 치셨으면 이건 지금 지구 끝까지 밀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살아남는 이유가 위치 선점이 안 좋았고 상대방이 배때기를 보였다는 부분은 페널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호동님이 이긴 거죠. 하지만 이분도 대단했다는 게 일단 호동님보다는 칼빡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동님보다 빨리 치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미리 쳤죠, 지금 벌써. 이미 공훅 하는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훅 하는 소리와 함께 쳤어요, 이분은. 자, 이미 치셨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렇게 쳐가지고 어깨랑 팔꿈치로 이용해서 어떻게 비벼본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호동님이 이겼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만약 동등한 상태였으면 분명히 호동님이 지셨을 거예요. 칼빡 타이밍. 일단은, 호동님이 약간 좀 느리신다는 점. 주고. 아우, 블럭은 좋고요. 오우, 아, 야, 요런 센스 좋습니다. 요건 칭찬해드립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스코어가 슛을 쐈고, 자, 임박 먹은 상황인데. 자, 박스아웃 스피드도 다 동일하게 됐습니다. 때해님이 여기 보시면 팔꿈치 보이시죠, 여러분들? 팔꿈치로 임박 노리신 것 같아요. 요 미세한 차이. 우리 호동님이 한요 정도, 한 조금만 요 정도,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요 대각 거리에서 밀다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원 형태로 도시면서 박스를 도셨으면은 제대로 임박이 걸렸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몸싸움 능력치 부분이나 아니면은 팔꿈치 박스. 즉, 같이 박스를 쳤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임박 판정을 받는 게 호동님이 아니라, 이분이 받은 건데, 이분이 받은 부분이 팔꿈치 부분에서 단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약간 좀 판정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치 선정으로 봤을 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재밌는데. 자, 스코어가 슛을 쏠 것 같으니까. 자, 정확히 보면은 팔꿈치 박스로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옆구리 부분. 네, 먼저 하셨네요. 근데 박스렉이다. 미친, 안 밀려. 팔꿈치로 치고 들어가고 엉덩이로 밀었는데 박스렉. 아, 이럴 때 진짜 짜증나죠. 안 들어와서 치고 엉덩이로 밀었는데 안 밀리죠. 이런 거 보면 짜증납니다. 아, 이것도 조금 아깝네요. 자, 지금 바로 문제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호동님 지금 자세가 이게 박스라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모션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는데 페어블 키신 건가요, 지금? 그쵸? 이게 폐업이 자꾸 왜 켜지냐면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박스아웃을 빨리 누르다 보면은 폐업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정확한 타이밍은 지금 안으로 또 들어가셨어야 됐어요. 자, 스코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프를 떴을 경우에 뛰는 순간 우리 저기 상대방 센터님은 뛰는 순간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슛 쏘는 소리와 함께 박스킷입니다. 요게 정석이에요. 공 잡아가시죠. 스코로가 쏘는 동시에 함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슛 쏘는 동시에 함께 더블킥 누르시고 요게 이미 익숙하게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라면은 임박이 자신 있으신 분이고 또 요런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좀 임박을 먹기도 힘들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자, 박스가 걸렸잖아요. 호동님 보시면은 여기서 박스가 걸렸다 치면은 여기서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몸이 한번 튕겼을 경우에 자, 튕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치를 하실 게 아니라 대시키를 누르셔서 빠르게 여기나 이쪽으로 빨리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님은 지금 여기서 튕긴 건데 튕기는 타이밍이 되게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 되게 놀랍게도 몸이 튕기는 순간과 함께 자, 박스아웃에서 몸이 튕기는 순간과 함께 판정이 나옵니다. 자, 튕겼죠?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을 때 이쪽으로 튕긴다는 게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호동님은 선택이 지금 다시 역박을 걸어보시려고 딱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같았으면은 여기서 밀렸을 때 대시로 이용해서 여기나 아니면 이쪽으로 선택을 했을 겁니다. 대시키로 이용해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박스는 어차피 얘가 중앙을 먹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아웃무빙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V키 시점으로 봐가지고 좌측이다 우측이다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어차피 못 먹어도 고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뛰는 볼은 제가 봤을 때 확률상으로 한 40%가 이쪽으로 튀기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아니면 나머지 40%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확률이 정면을 튀기는 볼들이 많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아마 대시키를 눌러서 대부분이 한 이렇게 튕기면은 이쪽으로 나오는 볼들이 많아요.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V키 시점에서 이 V 시점에서 봤을 때 판단을 대시키를 눌러서 우측으로 빨리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정점 대시 립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정점으로 해서 대시를 이용한 정점 립. 왜냐? 공은 이렇게 높게 튀거든요. 근데 뭐 상대가 풋백을 찍었으면 어쩔 수 없죠. 불리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자기가 복불복 형식으로 궤도를 한번 예측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볼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임박을 먼저 뺏긴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공이 뭐 높고 느리게 제가 예상한 위치에 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아웃무빙을 하시라는 거예요. 즉 요번에 이 현 시점에서는 박스아웃을 당했을 경우에는 인밤 오는 걸 포기하고 아웃무빙으로 인해서 다음 볼 궤도를 예측을 해라. 이게 제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이게 뭐 근데 확실하게 100%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꼭 몸에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수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이것도 피드백 해주는 것도. 자 방금도 완전 임박을 놓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정말 경험이 많으신다는 게 딱 나오는 게 자 스코어러가 슛을 쏜다고 하는 걸 예측을 했고 노마크니까 당연히 쏘겠죠. 쐈을 때 센터의 움직임은 정말 예술적입니다. 바로 호동님이 없는 이 구역. 아 꿀자리죠. 누가 봐도 꿀자리죠. 여길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 여기를 뛰어가면은 호동님이 바깥으로 돼 있는 위치로 되기 때문에 너무 꿀자리 아닙니까? 딱 봐도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스도 박스지만 박스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찾아내는 게 좋은데 이분이 먼저 찾아낸 거죠. 딱 봤을 때 위치상으로 봤을 때 호동님은 여기서 폐업을 치더라도 이 슈터가 슛을 쏟고 나면은 호동님의 최종적인 위치는 몸을 틀어서 이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임박을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 됐단 말이죠. 호동님이 여기를 안 맞고 내주게 됨으로써 이 센터는 여기 아싸 꿀자리다 하고 바로 침투하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죠. 들어가서 박스를 치죠. 그럼 이제 임박을 먹게 되죠. 야 이거 무슨 바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둑 경기. 자리 선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임박이라는 자체가 W키만 빨리 누른다는 게 아니라 임박을 할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야지만 임박이 됩니다. 들어가죠. 쭉쭉 밀립니다. 네 밀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폐업을 치고 계시더라도 상대가 슛을 쏠 것 같다면 폐업을 빨리 푸시고 이 거리가 어정쩡하다면은 나갈 필요 없이 발 수 있다면 좋지만 발 수 없다고 치면은 그냥 자기 판단입니다. 발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차라리 몸을 틀어서 여기에 먼저 가셔서 박스를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노마크이기 때문에 백업을 나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즉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볼 게 정말 많아요. 보면 스코어러가 쏠 건지 안 쏠 건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리 선점을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공이 떴을 경우에 박스아웃을 쭉쭉 밀어주는 상황에서 공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0.5초에서 1초에 다 판단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다 생각하고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익어서 그렇게 다 됩니다. 진짜 돼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밥덩컴을 하시게 되면 그게 몸이 그냥 손가락이 그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박스아웃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정말 좋은 위치였는데 이분이 더 빠르셨네요. 이게 경험 차이예요. 위치는 진짜 잘 잡으셨어요. 이거 팔꿈치 박스거든요. 여기서 딱 W키 W 눌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W키를 누르셨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꿀자리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배때기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와 팔꿈치 제대로 걸렸는데 뚫어서 하나 팔꿈치 제대로 걸렸는데 요거를 못 쳐줬어요. 이거는 칼팍에서 지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위치죠. 보면은 아 또 폐업 치시고 계시네.
폐업은 디나이 위치에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온다고 해서 폐업을 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필요한 모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소싸움입니다. 네, 소싸움을 하셔야지 여기서 폐업을 치고 계시면은 상대방이 그냥 쭉쭉쭉 들고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비셔야죠, 여기서. 폐업을 키시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끔 몸 소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폐업을 키셔가지고 이 상대방 센터는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오죠.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그리고 항상 저번에도 센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펜스 골대 뒤에 있는 펜스 쪽으로 몸을 위치하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배를 보여주기 때문에 완전 지구 끝까지 빌려요. 자, 이거 왜 놓쳤을까요? 자, 상대가 정말 영리하죠. 보면 박스를 다 피해갑니다. 후둥님도 항상 생각해 되실 게, 박스아웃을 경계 용태로만 쓰지 마시고 임박을 먹었으면은 그래도 멀리 있어도 쭉쭉 밀어주십시오. 왜냐? 센터는 파워리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형태로 튕겨지는 볼들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밀 수 있는 찬스가 나오면 쭉쭉 밀어주세요. 다 피해가죠? 떡밥 주고 나 우측으로 갈 거야 하면서 떡밥 한번 뿌려주고 다시 틀고 공 튀기는 거 보고 정점으로 잡아버리네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림 튀겼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밀어졌다. 박스아웃이 한 번이라도 걸렸으면 이거 못 잡았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호동님의 소중한 리플레이를 한번 보게 됐고요. 자, 결론으로 한번 내려보자면은, 자, 호동님의 문제점은 일단은 슈터가 슛을 쏘기 전에 대한 그 칼빡 타이밍, 이것도 좀 약간 다른 센터에 비해서, 지금 이 붙어보신 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는 점, 그리고 골 밑에서는 불필요한 폐업을 치셔가지고 소싸움을 해야 할 타이밍에서 소싸움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임박 자리를 쉽게 내주는 점, 그 다음에 아우빈 같은 경우에도 아무빈 같은 경우도 대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약간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요. 자, 늦은 밤 시간대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피드백 타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